영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걸 두 문자로 한번 뽑아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올해 제가 두 문자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걸 두 문자를 한번 뽑아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즉석에서 첨가물을 뭡니까? 운반합니다. 운반하면은 소판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접을 했다. 말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한번 억지로 만들어서 용접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즉석에서 첨가물을 운반하면은 소판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요래 놓고 그럼 제가 제조 강업이죠. 요게 식품 제조 강업. 즉석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강업이죠. 그리고 첨가물이 되겠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되겠죠. 그리고 운반업이죠. 운반업. 제가 즉석에서 첨가물을 운반하면 소판돈이죠. 소 소분이죠. 판 판매가 되겠죠. 소판돈을 보존 식품 보존업이 되겠죠. 그래서 용 용기가 되겠죠. 그리고 접 접객업이죠. 그러니까 접객 그러니까 식품 접객업은 접객이 되겠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식품 접객업은 휴일 단란 유흥 유탁 제가 요거는 이제 식품 접객업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 또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리직 시험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말을 나오면 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업은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에다가 식품을 판매하는 요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호막 쪽으로는 얼음이라든지 자판기. 나머지 뭐 보존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 조사 처리업. 조사 처리업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사성재인 거죠. 방사성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차원에서 한다? 전국 단위에서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권자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용기 제조업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특징적인 것이 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분업도 사실 상당히 많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수험에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제조 가공업이나 적석 판매업은 요 두 가지 아까 설명했죠. 유통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또 잘 없고요. 그다음에 운반업도 별로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없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제일 일단 시험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는 식품 적객업. 이게 구분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휴일, 단란, 유흥, 위탁, 제과. 영업의 종류에서는 이게 수험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판매업 중에서는 집단급식소 그리고 얼음이나 자판기는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건 나중에 중간에 볼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식품 보존업은 방사성 이해했고 뭐야 방사성 처리해가지고 보존의 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만든 식품 조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맥락을 조사 처리업이니까 왠지 방사선하고 맥락은 안 맞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점 보시면 되겠죠. 자, 영업 종료됐고 64페이지.